안녕하세요. 부럼부럼 부럼톤타입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 사장님이 사정상 정리하신다고 엄청나처럼 가격에 도매가로 세트로 나갔었잖아요. 거의 뭐 한 시간도 안 돼서 다 세트가 완판이 됐었고요. 그 외에도 더 이렇게 원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사장님이 많이 만들어주시기도 했어요. 아, 근데 원래는 이번에 코너 세트가 나가기로 했는데 사장님은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너무 힘드시다고 다시 한번 세트를 나가게 해야 되겠다고. 근데 지금 다리가 많이 비었어요. 예전보다 제일 많이 비었고요. 근데 사장님이 이 세트에 한 판, 이 엄청난 양의 한 판을 5만원에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5만원에 영상을 찍었는데 사장님 다시 저에게 연락이 오셨어요. 그냥 45,000원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뭐 영상에서는 5만원이라고 말을 했어도 45,000원에 무료배송으로 갑니다. 근데 한 판에 엄청난 양의 다육이가 있다 보니 작은 아이들은 이름이 없을 수도 있고요. 좀 제가 소개시켜준 것도 큰 아이 위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런 것도 괜찮다시는 분만 주문해 주시고요. 자, 택배는요 조금 지연될 수 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1번 세트입니다. 자, 숫자는 뭐 셀 수가 없고요. 이게 큰 판이죠. 큰 삼목판이죠. 요게 뭐지 사장님? 플레르블랑 같기도 하고. 그렇지. 그치? 플레르블랑 맞지? 그 다음에 얘는? 핑크스텔라. 요게 미니 로우처라. 와, 이거 완전 화분하고 환상이다, 환상. 미니 로우처라. 작은 것만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것도 다빈치 코드 같고, 아이보리도 있고요. 요거는 라피네처라입니다. 라피네처라. 예, 마르쉘입니다. 마르쉘. 군생이고요. 화분에 키우시던 거. 요가 라자아가 같았죠? 라자아가. 와, 이거 화분에 키우던 거. 뭐, 홍미, 원정복라. 자, 조그만 아이들은 없어도 괜찮다 하시는 분만. 자, 이거 한 판 다. 2번입니다. 2번도 숫자를 엄청나죠? 이 한 판 다 해요. 자, 우리 큰 아이들만 이름 알아봅시다. 이거 라피네처라죠? 러우고요. 이거는 손옹기 분에 있네요. 손옹기. 자, 분은 안 갑니다. 수제 분은 안 가요. 자, 요것도 이름이 없네요. 요거는, 에스메랄다입니다. 와, 에스메랄다. 군생이에요, 군생. 그 다음에, 비올레타. 아, 요 아이도 이쁜 아이죠, 비올레타. 또, 유럽 청군장도 있고요. 뭐 쪼꼬미들도 굉장히 많아요. 마루니도 있고요. 뭐 러블로즈도 있고 다 이름은 못 불러드려요 제가. 자, 이거 파스텔처라도 있고요. 자, 엄청납니다. 자, 요거 3번입니다. 3번도 한 판 무조건 5만원이죠. 자, 큐비 프로스티 묵둥이에요. 할머니 키우시던 거. 이 아이는 큐비바니. 큐비가 와, 젤리 형태로 지금 변했고요. 얘는 철한데 시에라 철하네요. 시에라 철아. 그리고 요 아이가 휴밀리스 맞나요? 휴밀리스 같아요. 요 화분하고 너무 이쁘다. 자, 원정, 이건 호피봉랑이네요. 호피봉랑. 방울봉랑도 있습니다. 요 아이들만 해도 비싸죠? 자, 요거는 자라고사 엣지. 자연군생. 자라고사 엣지 자연군생. 이것도 화분에 있던 아이고요. 자, 쪼꼬미도 뭐 벤바디스도 있고, 뭐 철화도 있고, 베이비 핑거도 있고, 자라고사도 있고, 뭐 여러가지 있어요. 자, 요거 이름은 안 보내드립니다. 요거는 그냥 곁다리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4번입니다. 4번도 요거 한 판이죠. 아, 요거 뭐야? 폭시판 쳐라. 와, 진짜 이쁘다. 이렇게 다져진 아이가 이쁘죠. 아, 또 뭐 에어 SP라 그래서 요거는 이게 에어 SP? 아, 요거는 비기 저거 수입 들어온 아이를 이렇게 놨구나. 그다음에 이런 특이한 아이도 있고요. 자, 요게 둥근이 피치우리대. 요게 에이샤 얼음공자 에이샤 군생인데 엄청 대품이죠 이것도. 그리고 자, 한 판. 자, 5번입니다. 5번. 5번에 또 특이한 아이는 요게 이름이 이거 소재문에 담겨있는 아이인데 요 이름이 없네요. 자,
오래 키우다 보면 또 이름도 분실도 많이 됐어요. 모리아 분생. 아우 귀여워요. 모리아 분생. 자, 요 아이도 지금 철화가 좀 풀린 것 같은데 굉장히 예쁜 아이고, 요 아이는 비바체. 비바체. 추수철화도 있고, 얘는 봉황무지라고 하시네요. 봉황무지. 베이비 핑거니, 기천금도 있고요. 그리고 또 창철화도 있고요. 자, 여러가지 메비나 분도 있습니다. 6번입니다, 6번. 여기가 5스타. 5스타. 예쁜 화분에 신겨서 키우시던 건데요. 자, 수제분은 같이 가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수입 아이라서 굳히면 정말 예쁜 아이라고 했어요. 바디바도 있고요. 자, 6번. 요 아이가 비싼 아이라고 하셨어요. 요게 아랑드롱이랍니다. 아랑드롱. 요 아이가 비싼 아이라고 하셨죠. 요것도 수입아인 아이. 아, 요거는 여제 같기도 하고, 저거 같아. 하올랴 같아요. 하올랴. 자, 아르페주. 아르페주라는 다육이고요. 뭐는, 송로옥? 송로옥? 홍미인 줄 알았더니 송로옥이네요. 자, 이렇게 좀 아이들 있고, 이것도 굉장히 묵은 아이인데, 티나 교배종. 티나 교배종입니다. 러블로즈도 있고요. 휴멜리스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6번 한 판이고요. 7번입니다. 여기는 파이어렌시스라고 해서 얘가 필명이 엄청 드는 아이인데, 저 묵은 아이죠. 얘는 레드탄이네요. 레드탄, 라울, 저것도 있네요. 아이시 그린. 그 다음에, 자, 귀청금. 이름이 없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이스 스완 젤리. 자, 보호는, 그것도 괜찮다 하시는 분만 하세요. 사장님이 이름을 다 적어줄 수는 없대요. 요거는 꼬마 같아요. 자, 프레스카. 니콜. 자, 흔하지 않은 아이들이죠. 요거는 TM입니다. TM. 그리고 요게 좀 몽블랑. 몽블랑 군생. 와. 요것만 해도 엄청난 아이네요. 7번이었어요. 8번입니다. 8번. 8번은 요 아이가 소렌. 하나 소렌이에요. 하나 소렌. 이제 큰 거고요. 요것도 자, 이름표들도 다 바래가지고. 자, 프리린제 군생이고요. 요게 에이샤 어르공주. 정말 이쁘다, 이거. 자, 여러 가지. 요게 봉황, 뭐랬는데? 봉황무지. 메비나금. 그 다음에, 미인 종류고. 와, 스노우버니 색깔 보세요. 방울봉랑 금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도 한 판, 8번입니다. 아, 9번입니다. 아우, 9번은 아주 꽉 찼네요. 꽉 찼어요. 자, 대표적인 아이들만 봅시다. 스트로베리 아이스. 아이스만 보이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라즈 퀸. 라즈 퀸. 와, 엄청 크죠? 와, 요거 하나만 가격에도 5만원 하겠다, 이거. 화이트 라인. 와, 멋지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 자, 이름을 다 글러드렸습니다. 아이스그린도 있고요. 요런 것도 비싼 아이인데. 그죠? 와, 여기. 자, 이것도 예쁜 아이네요. 요게, 이게 샨인가, 그거? 샨인가? 키스, 비싼 거야. 자, 9번이었어요. 10번입니다. 10번. 에케무스톤인데 이렇게 대품이에요. 와, 이 친구 보세요. 자, 유럽천공장도 너무 예쁘고요. 이 아이가 산타라는 군생이고요. 다 수제분에 키우던 아이들. 요건 에스메르다 같은데. 그렇죠. 에스메르다. 자, 미니 황비왕. 와, 미니 황비왕이 이렇게 묵으면 예쁘군요. 자, 이거는 젤리 같은데요. 자, 이렇게 쫙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10번 한 판이고요. 자, 11번입니다. 자, 자가로주 한몽군생. 자가로주 한몽군생. 완전히 묵은 아이. 마디바. 자, 이것도 수제분에 있던 케라리온. 이것도 수제분에 있던 아델 군생이고요. 요것도 소재분에 있던 수련. 수련 너무 예쁘죠. 호피복랑금도 있고요. 자, 여러가지. 방울복랑금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있어요. 자, 이거 11번입니다. 자, 12번입니다. 12번. 자, 대표적인 아이들 몇 개만. 몽블랑이고, 요거가 이름이 뭐죠? 사장님 요거 이름이 뭘까요? 잠깐만. 너무 예쁜데?
요거 노랑 화분에 있는 거. 어? 요거 노랑 화분에 있는 거. 아, 그 빠져나갔어 며칠 전에. 아 있었는데 아 이거 아깝네. 아 이게 직접 차 가져 오셔가지고 이제 고르시는 분들이 빼딱빼딱 하다 보니까 이거 굿지네요. 그래서 이름표 분실이 됐어요. 오랫동안 키우신 건데. 자 요거는 파키포리하고 원정복나 버블리로즈. 아 엄청 많아요 지금. 이게 하나하나 따져도 다 이렇게 싸놔야 되는 아닙니다. 자 13번입니다 파랑색 군생이네요. 엄청난 군생. 자 이렇게 있고 이것도 턱시반쳐라. 아 이쁘죠 너무. 요거는 석호림보사. 그리고 요것도 철한데 와 너무 이뻐요. 얘는 추비립스고요. 양진도 있고요. 자 마디바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요것은 14번입니다. 와 요거 큰 거 못 가요? 어디 가셨어 또? 요 큰 아이는 뭘까요 사장님? 자 요거는 렐레나 색깔이 되게 오묘하죠. 렐레나 이건 자구 같아요. 렐레나. 자 요거는 엄청 큰 대품인데 자 아이시그린 뭐 온슬로우 자유로가지 노리고 있습니다. 얘는 추비립스 뭐 스노우바니. 얘네 또 뭐였지. 자 호피봉랑이 있고 방울봉랑금도 있고요. 요 아이는 라밀라떼 차라. 아우 이거 물고 떠져가지고 이뻐. 요거 몰라요? 이것도? 그치 베리 종류 같죠? 어 저도 베리 종류 같기도 한데 엄청난 대품입니다. 요거 14번입니다 15번입니다 15번은 요거가 요것도 이름이 없는데 좀 너무 이쁘다 이거. 어 초복하게 얘는 이거 얘는 어 그거 이름 뭐냐? 아까 비슷한 거 하나 있었는데 이거 그 레비나 레비나요? 아 온슬로우입니다. 온슬로우 자 러우철하고요. 요거 트럼펫 핑키 파프리아. 요 아이가 마룬 힐 군생. 그리고 요게 수주성일 거예요. 그리고 조그만 아이들 여러 개 있습니다. 15번입니다 16번입니다 16번 요 아이가 캡틴 헤이 코끼리 화분에 있는 캡틴 헤이. 자 요거는 트라이크 엔젤. 스트라이크 엔젤. 와, 다 바란 거 보세요. 스트라이크 엔젤. 자, 철화도 있고요. 조그만 아이들은 뭐 그냥 괴빨이로 보면 돼요. 호피봉랑금도 있고요. 방울봉랑금도 있고 파크프리아. 이쁘다. 달맞이였군요. 그 다음에 이것도 스노우바니. 아, 묵은둥이에요. 얘는 라밀라떼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16번입니다. 17번입니다. 요 아이는 브레이브 러너 같은데. 그 다음에 요것도 뭐 창철하고요. 로잘리아, 신기루. 이 아이는 에스메랄다, 철아. 아, 에스메랄다를 이렇게 조그맣게 키울 수가 있군요. 자, 요것도 베리 종류 같고요. 요거는 너무 이쁘다. 이거 쉬워졌네. 오래됐고. 어. 아이시그린 같아. 아이시그린. 근데 아이시그린도 이거 엄청난 비쌀 텐데 이거. 요거는 펑킨이네요. 그리고 요거는 엘리자베스. 참 딴딴하네요. 17번입니다. 아, 18번입니다. 요 아이가 이거 금인데요. 이거 비욘세 금인가? 요? 맞아요? 네, 비욘세 금. 이게 목대 있는 비욘세. 아우, 이거 화분도 이쁘다. 화분은 안 가요, 수제분은. 워낙에 고급 수제분을 쓰시기 때문에. 자, 라파이브 스타도 이렇게 잦아졌고요. 야가, 이름이, 야도 이름이 없다. 진짜 이쁜데. 어, 그 다음에 얘는 실루엣이고요. 아는 것만 얘기해서 보내세요. 다 모른대요, 레인스타. 자, 이렇게 또 많아요. 방울봉랑금이 있고요. 좀 특별한 아이들만 좀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자, 18번입니다. 9번입니다. 와, 이거 봐. 이쁘지? 이거 이쁘지? 그게 뭐예요? 아, 봉황무지라 그랬어. 트윈베리. 와, 트윈베리. 어, 요거는 히알이나 같고, 봉황무지. 요거, 저거잖아. 이게. 아, 패러독스? 다
다 바래가지고. 역시 뭐가 있다. 홍진. 홍진 이거 비싸나 이제. 자전거 헬멧인가요, 홍진? 아, 그럴 수도 있네. 요거는 베비나 같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좀 작은 아이들 이렇게 있고요. 아이고 라멜라떼 꽃도 폈습니다. 러블로즈도 있고. 6번입니다. 자, 이거는 패러독스 같기도 하고요. 요거는 뮤줄리 같아요. 요거는 자야공방 거다. 이거 봐, 이름이 이렇게 모르겠죠. 글리빛? 신데렐라 같기도 한데 내가 보기에는 다 바래가지고. 자, 뱀밭 있습니다. 방울몽랑 금이 있고요. 이거 무슨 금인데? 후지부사금. 자, 이렇게 해서 또 여기 기천금도 있고 메비나금도 있고 호피봉랑금도 있고요. 요 아이가 자, 환엽 테슬라입니다. 자, 이렇게 요 아이들이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21번입니다. 자, 러우. 요거는 피치스 앤 크림. 와, 목동이다. 이것도, 아이고, 이거 너무 이쁜데, 쳐라. 쳐. 요거, 이름이. 기르베이장입니다. 기르베이장님. 요거는 아보카도 크림, 마 목동이. 러우. 자, 요거는 라울이고요. 자, 퓨어러브네요. 요게 서코림보사. 자, 먹히면 정말 이쁜 아이라고 합니다. 21번. 아, 환엽후지네. 후지보사. 구미에 이것도 환엽후지. 아, 이것도 비싼 아이인데 이거 진짜. 이 정도 크림에 몇만원 하는데. 라울입니다 이거는. 자, 아이보리도 있고요. 이것만 해도 벌써 5만원 넘네요. 자, 이거는 레드탄이고요. 레이드 크라우스 쳐라. 자, 네, 여기 뭐. 어머, 강아지가 왔어. 뱀바디스도 있고요. 라울도 있고. 뭐, 이거 쳐라. 어머, 너 누구니? 어머나? 쟤 누구지? 어디서 왔지? 스터미.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수제분은 포함 안 되고요. 5만원에 무료. 23번입니다. 23번은 비치우리대 같아요. 동립 비치우리대. 자, 요 수제분의 생겨지는 알바비티 라울이고요. 요거는 피치스 앤 크림 같은데, 자, 진짜 예쁘다, 이거. 화분이. 자, 이거 로라 같고, 자라고사. 요거는 이름이 좀 다 있네요. 자, 마로니. 요거는, 바레스. 아리코이리스. 자, 젤리피치, 샤넬 젤리피치. 자, 대하 백금. 요거 비안트네요. 얘도 젤리 종류 같은데요. 골드 젤리. 젤리 종류가 많네요. 요거 24번입니다. 얘가, 이름 펴야 나와라. 아유, 손 시큼해졌다. 자, 실크베일이었네요. 실크베일. 이것도, 요거 10,000원 이상 가죠. 자, 마디바. 자, 원종 추비바니. 아, 이쁘다. 그죠? 요거는 이름이 없어. 있다. 요거는 나비닷이라는, 처음 들어보는데, 나울. 이거 호피 원종 몽랑인데, 이거 봐. 너무 이뻐요. 이거 색깔 들은 거 보세요. 너무 이쁩니다. 나울. 원슬로우. 할로윈. 네비나 금. 요 아이는 몰라요. 24번입니다. 자, 25번입니다. 아, 요것도 맵이나? 아니야. 써있다. 블라썸. 와, 이거 바래가지고, 노란색이 흰색이 돼버렸네. 블라썸. 얘는 홍공작 같기도 하고요. 요거는, 아, 요것도 참 이쁘다. 몰라요. 독일 샴페인. 자, 라멜라떼 철아입니다. 이거 베이비 핀 거 완전 무겁죠? 자, 요거, 나나우크민이고요. 아, 이거 나도 빼트리면 안 되겠다. 자, 라자가고요. 요거는 서코림보사. 요거 모르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요 후지부사 환엽후지부사 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5번입니다. 러우고요. 얘가 마루닐 아니고 화이트 턱시판이네. 아이고, 이렇게 떨어뜨리는구나. 화이트 턱시판. 그 다음에 파코
파코 군생이고요. 요거 골든 젤리, 예비나금, 파랑새, 얘도 젤리인데. 아, 이거 페레즈, 페레즈입니다. 페레즈. 자, 이렇게 해서 뭐 이쁜 아이들 다 있습니다. 자, 요건 26번입니다. 27번입니다. 러우 철학 큰 아이가 있고요. 자, 요것도 목둥이 레드문. 자, 이런 건 아밀라떼가 아니죠? 트와일라잇. 트와일라잇. 여기 샤니. 아, 스노우바니 정말 예쁘다. 그 다음에 야마토렌. 아르케인. 미라클렌. 설레임. 자, 이렇게 해서 아이는 27번. 18번은 자, 우리 수연이 있고요. 요거는 신데렐라. 그 다음에 비치우리 되었고요. 이 아이는 미나? 아, 네, 맞네요. 미나. 그리고 핑크자라고사. 핑크스텔라. 뭐 파키포리아. 얘 진짜 예쁘다. 이름이 없어. 이름이 없어. 너무 예쁘죠. 자, 화이트 팜 방울복랑금도 있고요. 특이한 아이들만 조금 찍어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28번입니다 자, 아이스에이지 원정복랑 크지요. 자, 요것도 아이스에이지인데 와, 얘도 또 다르네요. 같은 아이스에이지라도 근데 정월. 정월. 아, 요즘 정월도 참 보기 힘든 아이인데 이쁜 아이예요. 이 아이는 모로타. 모로타가 치아와 아닌가? 치아와? 아, 모로타가 치아와. 모로타가 일본으로 그렇게 하는데 방울복랑금, 호피복랑금 포함되어 있고요. 와, 이거 봐라. 아메치스 너무 이쁘지? 자, 요거는 나나 와이켄. 와이켄. 아, 좀 요게 비싼 거라네. 와이켄. 이렇게 해서 반은 못 불려드려요. 29번입니다. 자, 원정 복랑이 있고요. 요거는 모르겠어요. 요게 나나캠? 나나후쿠비니. 요게 피쉬 트라미달라스. 요거는 춤맹. 자, 이렇게 해서 요게 프리티 오먼. 맵이나 금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와이드 30번. 요것도 만원입니다. 31번. 자, 저기 티지아 긴니초송이 있네요. 이거 하나만 해도 5만원 하겠는데요. 이거 엄청난 목동인데. 아, 다른 거 볼 필요도 없네. 에쿠스. 와, 라오이 급해종. 여기 쿠베루. 참 특이한 아이들 많죠. 카시오 적금도 있고요. 트윈베리. 그리고 유럽 청금장. 메비나금. 자, 여기는 뭐 김유철성 하나만 보시고 사셔도 될 것 같아요. 32번입니다 헤라고요. 피치스 앵크림 같은데. 이거는 베리 종류네요. 그 다음에 시모야마 콜로라타.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로라 같고요. 요거는 청철화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요것도 32번입니다. 35번은 코노를 구성해 주셨는데, 아, 이거 장난 아닌데, 코노가. 무너지진 않겠죠? 자, 이게 프레파봄. 자, 이름 없는 건 찾으셔야 된대요. 지금 비올라 플로럼. 자, 이런 거 다 있는 거예요. 스탄틸룸. 다 이름이 있는데. 자, 이건 이어리. 부엉이 대형. 요거는 그냥 빌루붐이고요. 이것도 대형 빌루붐이죠. 그리고 요게 피시포르미. 하고 지금 이름을 지금 찾고 계셔야 지금 다 이름 찾고 계시는데, 이게 무려 15종이잖아요. 15종.
15종이 5만원짜리 코노 없죠. 그래서 이거는 사장님이 좀 반응을 보시고 좀 더 만들어 주실지는 지금 반응을 보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보시고 코노 또 눈여겨 보셨던 분들, 자 요렇게 15종이 고급종이잖아요. 다 지금 싼 종류 없어요. 그래서 고급종에 이 아이들 5만원에 무료 배송으로 그냥 해보십시오. 사장님 코노도 많이 키우고 계시거든요. 이거는 예정 예고 해줄게요. 사장님이 화분에 심겨졌던 아이들은 이제 거의 파셨기 때문에 이제 화분 수제분들이 다 남았어요. 그래서 요런 수제분들을 이제 이제 판매를 따로 하실 거예요. 그러면 시가 어느 정도 될까요, 사장님? 20-30% 할 예정. 20-30% 할인 예정인데 워낙, 비싸서 워낙 비싼 아이들이라서 이게 이것도 그냥 다시 다 닦으면은 뭐 새우 같은 아이들잖아요. 근데 다 흠이 없는 아이들이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20-30% 할인돼서 이제 판매를 하신다고 하시니 자 예정입니다. 이거는 다음번에 기대해 주세요. 혹시 수제분 필요하신 분들.